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두 사람이 소돔성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롯에게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한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소돔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소돔 성에 이르러 자신들을 영접할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성문에 앉았을 것이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쉴 곳이나 잠잘 곳이 없으면 성문에 앉아서 성문을 지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자기를 집으로 영접해 주기를 기다렸다. 천사들은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을 만났는데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외적인 면을 보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었다. 특히 천사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둘이 왔다는 것을 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이니까 팔이 넷이고 그러면 최소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이렇게 네 사람의 손목을 붙잡고 성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그냥 멸망시키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노아 홍수 당시에도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긴 세월 동안 인간에게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리고성을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두 명의 정탐을 보내서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셨다. 또한 라합에 의해서 그의 가족들이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마지막으로 7번 돌면서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 여리고성 사람들이 멸망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아 기생 라합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소돔과 고모라성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를 보냈다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구원하러 보내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는 참 감사하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때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구원의 문을 닫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내가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대가 없이 나를 구원의 은혜 안에 넣으시고 복되게 이끄셨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왜 멸망을 당했는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왜 롯과 그의 두 딸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사탄이 일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또한 사탄이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신다. 사탄이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탄이 일할 때 항상 하나님도 일하시며 하나님은 사탄보다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중 우리가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 어느 것을 기대하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늘 허락하신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이야기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기대를 갖지 않고 사탄이 넣어주는 음성을 듣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절망을 뿌려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을 자신이 주는 절망 안에 머물러 있다가 멸망하게 만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끌려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은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아담은 뱀의 말, 사탄의 말을 선택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음성이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마다 그런 기회를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이나 어려움에서도 능히 건져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나는 안 돼 하고 절망하면 우리는 사탄 편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저지른 악과 실수와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쪽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하와가 뱀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사탄은 오랫동안 인간을 자신이 넣어주는 생각을 듣도록 교육시켜왔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을 쫓아서 흘러가도록 우리 마음을 끌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자신은 모르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를 상관하겠다고 모인 소돔성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롯이 그 밤에 소돔 성민들에게 말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롯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향해 너는 물러나라. 이놈이 들어와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천사들과 음란한 죄를 지으려고 했다. 그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뒤 무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앞이 안 보인다. 너도 안 보이냐? 그래, 우리가 앞을 못 보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까 두렵다. 우리가 뉘우치자 우리가 잘못했다 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천사는 소돔성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사탄에게 잡혀 있어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천사들을 잡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려고 했다. 눈먼 소경이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천사와 범죄하려고 했다. 마음을 돌이키거나 바꾸지 않고 지쳐서 곤비하기까지 문을 찾느라 허덕거렸다. 그 모습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아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생각의 구조를 한쪽으로만 향하게 만들어버린 것을 보여준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깊이 생각해서 만일 도박하다 돈을 잃으면, 논이 날아가면, 집이 날아가면 어떻게 사나,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아내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누구도 도박을 할 수 없다. 단지 돈을 따야지라는 생각에 집착하니까 도박을 하는 것이다. 가늠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늠하다 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겠지, 내가 가늠하는 것을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시부모님이 알면, 친정 식구들이 알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누가 가늠할 수 있겠는가? 도박하는 사람이나 마약하는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사탄은 그들을 어둡게 살고 범죄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묶어서 한쪽으로만 향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생각의 구조를 만든다. 소돔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천사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음탕한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곤비하도록 문을 찾았다. 계속 음욕을 쫓아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탄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한쪽으로만 향하게 만든다.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탄이 보여주는 길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롯은 당황하여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을 찾아갔다. 사위들은 롯으로부터 멸망의 경고를 들으면서 농담이라고 여겼다. 롯이 저녁부터 날이 새기까지 간절히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장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조금만 생각해도 장인이 저렇게 간절히 이야기하시는데 농담이라도 따라가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롯의 사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인도해 주신다. 반대로 사탄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사탄이 생각을 다 막아서 농담이겠지라는 생각에서 돌이키지 못한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이 간절히 이야기해도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서 자신의 인생이나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이끌려서 한쪽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탄은 그처럼 사람들을 어떤 생각에 빠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탄은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한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든다. 롯의 아내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멸망을 당할 소돔성 밖으로 가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결국 소돔성을 보려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마음을 세상에서 뽑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의 쾌락과 욕망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끌어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죄악에 빠져 있어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소돔성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의 말씀과 능력을 보내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둑질했느냐, 살인했느냐, 간음했느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도둑질한 것보다, 간음한 것보다,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악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냥 쉽고 편하게 죽으면 죽지, 망하면 망하지 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사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한 곳에 빠뜨려 놓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다른 생각을 다 뽑아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을 보았다. 멸망을 당해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가정이 파탄되어야 할 사람들이 변하여 새로운 삶을 복되게 사는 것을 많이 보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지려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 제일 큰 악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악이 없다고 믿는다.